아우, 오프네. 궁금하다. 아, 여기 예원 씨 집이에요? 아, 깔끔. 깨끗하죠? 어, 웨딩 사진이다. 결혼하셨어요? 알고 보니 야, 자극적이다, 자극적이야. 야, 좋다. 여기서 공개하는 겁니까? 하이! 하이! 아, 왜? 너무 힘들어. 아, 귀여워. 패딩 입었어? 내가 산 거야, 일부러. 우리 집에 손님들 오면 하나씩 신기려고. 좋은데? 안녕하세요. 장예원의 동생, 더 자유로운 방송인 장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닮았다. 후보자랑 별명을 직접 지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네, 아나운서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아직 지나지 않은 여름. 제 진짜 가장 친한 친구? 한 살 터울이라서 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매일 같이 붙어있다시피 했는데 이제 동생 집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결혼 이후에 오랜만에 동생을 보러 찾아갔고 원래 방송계에서 유명한 자매였어요. 아나운서 준비생들 사이에서 특히나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있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진짜 여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요. 그쵸. 옛날에는 정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친구예요. 둘은 마지막 싸운 게 언제예요? 어제? 아, 싸우긴 또 자주 싸워요? 싸워요. 아. 옷 때문에 많이 싸워요. 요즘 아. 이제 옷이랑 신발 나누는 거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엄마가 갖다 주라 그랬는데. 반찬? 응. 신경 많이 했지. 배고파. 연근 안 줬나? 언니 뭐 먹을래? 부추전 같은 거 해줄까? 어, 좋지. 나 재료가 있어. 어, 좋지. 나 좋지. 얼마 전에 먹고 싶다 그래서 샀는데. 좋지, 좋지. 와, 좋다. 아, 좋겠다. 부러워. 오. 이런 거 쓰레기 바로 치워야 돼. 알지? 어! 언니나 잘해. 난 원래 바로 치워. 난 진짜 깔끔해 원래. 응. 갑자기 아직 저기 뭐야 배송이 안 왔어. 뭐야? 저 TV 진짜 크다. TV 뭐야? 집보다 TV가 더 크네? 생색 내지 마! 뭐 사줬구만, 사줬구만. 아, 사 아, 역시! 사줬구만. 누가? 언니가 사줬지? 아, 너무 절. 야, TV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약간 빵 만드는 느낌인데? 빵 만들기 한번 해야 되는데. 언니는 뭘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쉴 때는. 뭔가 쉬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피곤한 건데. 피곤한 성격인데 예, 진짜. 집에 하루만 있어도 어지러워요. 근데 이게 프리랜서가 되니까 사람이 초조하더라고. 너무 끝이다. 그 기분을 그치? 이제 느끼고 있어? 아, 그리고 일이 들어왔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바쁘고 싶다. 근데 동생이랑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언니가 나오고 내가 많은 걸 느꼈다니까? 왜? 요즘 워낙 힘들잖아, 막 코로나고.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나 같은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도 조금 타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언니 나오고 알았어.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인지도 때문이야. 인지도 때문이래. 바로 코로나 때문이 바로 아니고 인지도 때문이래.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내시네. 이게 할 사람 다 하더라? 예인아. 어. 스케줄 맞춰. 아, 난 행복해. 인내, 아니, 난 행복해. 나도 막 엄청나게 많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내가 어디 일하러 갔거든? 어. 근데 난 어딜 가잖아? 사람들이 언니 안 물어. 내가 언니를 쓰려다가 못 쓰지 날 쓰나 봐. 친자매라서 이런 진심 대화도 솔직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아나운서가 되긴 했지만 프리랜서 동생이 먼저 돼서 지금은 반대로 좀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죠. 이제 내가 한다 이제. 저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 원래 다 이렇게 손 마신 거 알지? 기가 막히게 하신다. 맛있겠다. 이거 부부의 느낌이네요. 오, 오, 오. 봐봐 언니 이거는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스냅이 한번 해봐. 오 잘하십니다. 이렇게 돌려. 이 정도 요리 실력 하잖아? 어. 성시경 씨가 비웃으셔. 야, 이거 왜? 비웃으셔. 오빠 요리 잘하신단 말이야. 역시나. 간다. 예은 씨 잘할 것 같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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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야, 야, 너 대박이다. 잘한다. 잘하지 않아? 오, 오~ 잘했죠. 그래, 이게 이렇게 하는 남편 뒤집개로 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하지. 짜잔. 너무 맛있겠지 않아? 근데 모양이 조금 많아. 맛있겠다. 소맥 한 잔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어, 완전. 어허, 그릇 예쁜데. 너무 맛있어. 맛있지? 진짜 맛있지 않아? 내가 진짜 맛있다. 여기 원래 막걸리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 말고는 뭐 하고 싶은데? 아, 버킷리스트 있어, 버킷리스트. 뭔데? 직장인일 때는 하루를 살아내기 바빴어요, 제가. 이미 정해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을 쓰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퇴사를 한 이후로는 이제 다음날 출근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렇다면 내 오프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스쿠터, 스쿠터, 스쿠터. 제 오랜 로망, 바리스타. 어, 저런 거 하나하나 쓸 때마다 되게 설렐 것 같아요. 너무 설레요. 그렇죠. 저 완전 오랜 버킷리스트. 패러글라이딩을? 아, 그게 제 퇴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였는데 내가 다 딴 것들이네, 다. 오래 살아가지고 웬만한 게 다 있어요. 잘 맞을 것 같아요. 풀비행도 있어? 나 홀로 체험? 어, 예인이 데려갈까? 예인 데려가야겠다. 여행을 맨날 같이 다녔는데 요즘은 잘 못 다니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나도 간다고? 어, 가야 돼. 나도 타? 너는 김. 아니 근데 너도 날아오를 때가 됐어. 좀 날아올라야 돼, 얘가. 이게 뭔가 패러글라이딩의 의미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제 하늘을 정복한다. 약간 이런 느낌. 패러글라이딩 하고 갈래? 어, 그냥 혼자 해. 자꾸 뭘 나랑 같이 하려고 그래. 같이 해야 재밌지. 나는 재미없어. 카트라이더. 미안하지만 난 그런 걸 이미 다 했어. 진짜? 어. 언니가 재미없이 소처럼 일할 동안 난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런 거 가보고 싶다. VR, VR. VR 한 번 다녀봤어. 에? VR 안 해봤다고? 짠하다. 또 방탈출 이런 거 가봤어? 아니. 방탈출 짱 재밌는데. 맞아, 재밌어. 언니가 일하느라고 많이 좀 못 놀아가지고 일하는 게 약간 노는 거였던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VR, 아니 이런 방탈출. 거를 이런 게 버킷리스트라는 게 너무 불쌍하다. 어쩜 그렇게 일해서 뭐 하려고. 좋은 것 같아. 아, 나도 써봐야겠다, 버킷리스트. 책? 책도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언니가 책을 썼다 그랬어요. 진짜 조금 좀 언니가 달리 보였어. 제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것들,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직장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하는 20, 30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것들을 담았고요. 근데 되게 한번 내 지난 생활을 8년을 정리하는 느낌이었어. 약간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 근데 나 이제 감리 가야 돼. 작가들이 막 감리까지 따라가진 않아. 근데 왜 감리는? 유난스러운 거지.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지. 보통 직접 가진 않죠. 저도 안 가진 않았어요. 작가들이 잘 안 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처음 내는 거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쓰다 보니까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종이 질도 체크하고 표지도 다시 한번 색감 보고. 근데 재밌겠다. 해보면. 시간 없을걸? 지금 몇 시지? 가야 될걸 이제? 같이 가자는 거야? 시간이 없다고. 같이 가자는 거네? 너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좀 근데 설레긴 하겠다. 설레는 것보다는 걱정돼? 나는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책이 나오네. 왜냐면 제가 이제 동생을 많이 태우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인님이 매니저 역할을 맡아주신 거고 예. 제가 매니저니까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뭐야? 우와! 우와. 뭐야?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아, 작가님 먼저 들어가세요. 네, 장 작가님. 우와, 대박! 아, 되게 떨릴 것 같아. 내 책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저기, 엄청 설레요.
되게 신기할 것 같아. 저도 처음 하는 새로운 순간이어서 좀 감구심적으로. 아니 이렇게 딱 약간 아 색깔대로 들어가 보다. 너무 신기해요. 어, 진짜 신기해요. 너무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다 지금 예은 씨 책이에요? 네, 제 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느낌일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실감이 안 나더라. 이게 진짜 내 책인가.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하게? 살짝.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더 좋은 책을 드리고자 제가 더 깐깐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물로 딱 보시니까 어때요? 아 진짜 이거 내가 버킷리스트를 이루긴 했구나. 근데 쓸 때 너무 힘들어서 과연 내가 이거를 실물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하. 딱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나오죠. 아우 패러글라이딩 가는구나. 네. 이렇게 웃기냐. 옷도 저렇게 자매처럼 입은 거 아. 일단 추울 수 있으니까 옷을 다 가져왔어. 핫팩. 어 내 거는? 당연히 챙겼지. 그다음에 밥. 밥? 어, 좋아. 내 거 챙겼어? 어. 좋았어. 심장 아파. 여기 오니까 약간 약간 심장 아파. 안녕하세요. 진짜 정말 제 오랜 버킷리스트. 여기 안에 끈이 있는데 그냥 넣어요? 아, 이거 엄청 따뜻하네. 옷을 더 안 입었어도 됐네. 야. 두 분 다 되게 잘 어울리신다, 비행복이. 아, 근데 재밌겠다. 레고! 레고! 레고야! 올라가는 길은 4프로. 와, 정신 이상해진다. 30분 정도 맞아.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이제 뜨는구나, 이제 뜨는구나. 다리가, 나 지금 다리가 좀 떨려. 오! 너무 가파른 걸 보고는 좀 겁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 대박 무게가네. 돈은 내가 떨린다. 아우. 어떡해. 우와. 아, 근데 너무 좋다. 이 팀 뭐야? 우와. 오. 네. 자, 고개 들어주시고요. 뭐야? 예인아! 할 수 있겠어? 야, 너 어떻게 지금 이거 다 입었는데 안 한다고 했어? 예인아, 너 지금 하얗게 질렸어. 어, 나 질렸어. 잠시만요. 자, 팔 양옆으로 올리시고. 네. 야, 너 뛸 수 있어? 긴장해졌다, 둘 다. 예인아, 너 뛸 수 있어? 코가 더 얼었어, 추워갖고. 어. 자,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이에요. 네. 이제 준비하고.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우와. 오, 뭐야 이거? 불구이 아니었어요? 머라이어 캐리였어요. 오, 당신들이 맞아. 아, 근데 재밌겠다. 날씨가 다행히 좋았네요. 다행히 좋았어요. 어, 잘 간다.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시간대도 그렇고 잘 가긴 했네. 태양 봐봐. 어, 거의 우시잖아. 어우, 힘들어, 쉽지 너무 않아. 너무 무서워했어요. 편하게 상체와 땀을 앞으로 하시고. 오케이. 몸에 힘 빼고 계세요. 선생님.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운데? 자, 준비되셨죠? 네. 예, 끝까지 달리셔야 됩니다. 자, 가시죠. 왜 뒤로? 어? 왜 뒤로? 뒤로 밀리거든요. 밀리지, 밀려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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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시작하기 전에. 어, 무서워. 어, 여기 떴어, 갑자기. 자, 잘하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새끼 강아지 소리를 내다가 그냥 떴어요. 뒤로 뛰다가 뛰는 건 난 추단 거야. 완전 난리 났어, 지금. 저 정도면 구신차 가능한데. 자, 자. 잘하셨어요. 자, 아까처럼 무릎 올려서 앉혀드릴게요.
맞춰드릴게요. 고쳤습니다. 뜨는 순간이 무섭고 진정이 되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너 진짜 예쁘다. 아, 좋다. 와, 근데 이거 기분이 진짜 못 느껴볼 기분이네요.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퇴사하면서 이거 제일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랍네요. 시작이 너무 좋네요. 날아오르려고. 예, 금방금방 다 승승장구 다 이렇게 착착착 되죠. 이쪽도 보시고요. 자, 위에 한 번 더 보시고. 카메라 감독님이신데? 카메라 감독님이신데? 와! 자, 저 좌측에 보세요. 좌측. 자, 우리 예인 씨 보러 갈까요? 누구요? 이 와중에 예인이? 지금 예인 씨 계속 울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못하겠네. 쟤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야 돼. 쟤 뭐 하고 있을까? 와, 대박이다. 앞으로 뭔가를 내가 꿈꾸면 다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방송인 장려원을 얘기했을 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 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고, 사람 장려원은 그냥 뭔가 자꾸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담아주셔서.